청주중앙교회가 청주장로성가단과 함께하는 감사의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중앙교회 이강일 목사는 연습할 때와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고 전했습니다. 청주장로성가단 29차 단장인 이풍희 장로의 인사말로 시작한 2부 감사의 찬양축제에서는 청주장로성가단이 빛의 영광을 비롯해 성가 9곡을 합창하고 청주중앙교회 여성중창팀이 공연했습니다. 1991년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단한 청주 장로성가단은 오는 26일부터 5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해외 선교 연주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